야야야야 어디가 크리퍼 로봇 이름하여 스티브 복싱 로봇 여러분 오늘 제가 정말 신박한 블록을 하나 주문해 봤습니다 제가 레고에서도 로봇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그동안 정말 다양한 제품을 조립해 봤는데요 사무실에 있는 로봇들도 멋지지만 정말 특별한 건 없을까 고민하다가 구매했던 제품인데 레고 짜잔 우리 유튜브 여러분들 따하 제가 이번에 산 게 뭐냐면 바로 아피토에서 나온 로봇 J랑 로봇 S라는 제품인데요 뭐 한 가지만 사도 이거는 6가지를 만들고 이거는 10가지나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제품 하나로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다는 점과 플러스 이 제품은 원격 조종 및 코딩이 가능하다는 거 이야 사실 제가 예전에도 이 아피토 코딩 로봇을 한번 리뷰한 적이 있는데 요번에 신제품이 나왔다고 해서 바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먼저 로봇 J에서는 박스 아트에 있던 이 로봇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원격 조종이나 코딩을 하기 위해서는 핸드폰에 아피토 앱을 먼저 깔아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들어오면 위에 메뉴를 터치해서 코드 JR을 누르면 로봇 J를 고를 수 있는데 여기서 조립 모드로 한번 들어가 보시면 드릴카, 탱크, 자동차 등등 총 6가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진짜 많다 저는 로봇 J로 다시 나와서 컨트롤 모드로 들어가면 이 방향키로 로봇을 조종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 이걸 누르면 오 노래도 나오고 이걸 누르면 로봇 모터에는 LED의 컬러가 바뀝니다 마지막 달리기 버튼을 누르면 모든 옵션 발동 이야 신기한데? 이 로봇의 원격 조종 성능을 테스트하기 위해 간단하게 장애물을 설치해서 맵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이 장애물들을 피해서 끝에 있는 보물상자 몬스터를 처치할 수 있을지 바로 한번 로봇 J의 성능을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야, 이 원격 조종만 해도 진짜 재밌네. 플러스 여기다가 코딩을 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아니, 요즘에 초등학교에서 코딩을 필수 과목으로 배운다던데, 아, 진짜 라떼랑 많이 달라졌어. 저도 사실 이 코딩을 아피토 로봇으로 처음 배웠어요. 더욱더 재밌게 하기 위해 로봇의 머리를 크리퍼로 바꿔주었고요. 앞에 있는 스티브들을 없애고 다시 돌아오도록 코딩을 짜보았습니다. 먼저 앞으로 3초 동안 갔다가 멈춘 다음에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3초 동안 돌아와서 멈춘다 그리고 미션 완료 제가 이거 녹음해 놨는데 이런 식으로 한번 코딩을 짜 봤습니다 과연 크리퍼가 스티브들을 처리할 수 있을지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출발! 자 간다! 아다다다다다다 아 왜 피해가 오호 뒤로 오호 미션 완료 아 안타깝게 한 마리를 해치우지 못했네요 뿅 이렇게 해서 미션 완료 그 다음 로봇 S 제품 중에서는 복싱 로봇을 만들어 봤는데요 이 로봇 S도 마찬가지로 위에 메뉴를 눌러서 코드 프로를 눌러주시고 로봇 S를 눌러주면 되는데요 조립 모드를 먼저 보시면 이거는 뭐 코끼리, 크레인, 로봇 청소기, 비행기 등등 총 10가지나 만들 수 있더라고요 이건 훨씬 많네 그 중에서도 제가 만든 복스의 컨트롤 모드로 들어가서 조종을 해보면 오! 양팔 펀치! 양팔 펀치! 원 투! 이야! 대박이야 이야! 짜자! 하나 둘 셋 넷 야 요렇게 자연스럽게 움직임이 되고요 제가 펀치라고 말하면 로봇이 주먹을 내지르게 만들 건데요 이제 속도는 6 정도를 해주고 한 3초 정도 기다리겠습니다 그 다음 모터 정지 요렇게 복서 스티브가 주먹을 뻗어서 앞에 크리퍼를 쓰러뜨려서 복수열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가보겠습니다 펀치! 한 번 더! 오케이! 한 방에 KO! 게임 오버
오늘 이렇게 이 두 가지 제품을 리뷰해 봤는데요. 진짜 코딩 배우기에는 이것만한 제품이 없지 않을까. 재미도 너무 있고. 오늘 특별히 이 제품을 공동 구매로 아주 싸게 판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 고정 댓글을 참조해 주세요. 특히 초등학교 조카들 크리스마스 선물로 딱이지 않을까. 여러분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빠바! 빠바!